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야, 드디어 또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동훈 씨가 군인이었죠? 군인이었나요?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예, 나오자마자잖아요, 거의. 나오고 한 2주 뒤였죠. 그쵸, 나오자마자. 아, 네, 나오자마자. 2주 정도면 나오자마자죠. 그죠.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또 우리 요섭 씨가. 아, 맞습니다. 또 공연이 있어요. Something Rotten.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뮤지컬 Something Rotten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네. 크리스마스 때 공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선물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요. 우리 저도 오신. 팬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팬분들도 저를 만날 수 있고, 이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기광 씨 어떤 계획 있어요? 그냥 뭐. 글쎄,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세요. 뭔데요? 계속 앨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네, 뭐. 저는 계속 열심히 맞아요. 곡 쓰고 있고, 이제 뭐 저희 단체 앨범 만들기 위해서 뭐 열심히 수집하고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도 너무나도 바쁘게 네. 곡 작업하고 있고, 계속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동훈 씨는요? 저는 크리스마스 하니까 왠지 스테이크 같은 걸 좀 먹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는 스테이크를 좀 굽고 있겠습니다. 오, 아. 이거 굽는 계획을 미리. 네. 아, 근데 요리 못하시잖아요. 네, 요리 배틀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아, 그거는 다시. 두 분이서 따로 또 상의하시고. 네. 오, 얄미워. 카메라 안 나왔죠? 네. 네. 제가 뜨실 수 있는. 전 아마 드라마를 촬영하고. 아, 아이고, 정말 네. 이렇게 아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네, 아. 굽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웰던이에요? 아, 저 미디엄으로. 미디엄으로. 네, 미디엄으로. 알려줘요? 제가. 한 번만 날 잡으면 안 될까? 아니, 재밌겠다. 아,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셰프님을 만났어요. 오, 네. 그러니까 요리를 좀 배워왔고. 무슨 소리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네. 정말 너무 나 즐거웠습니다. 왜요? 그랬는데도 치면. 우리 동훈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제가 나중에 그 손동훈 채널에서 오! 우리 기광이 형 초대해가지고 재밌겠다. 요리 배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출연료는 요걸로 할게요. 아, 이거 300원인가요? 아, 3만원. 아, 3만원. 아, 3만원. 예. 아, 좋네요. 아, 맛있는 밥. 한끼 정도는 충분하죠. 예. 아무튼 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고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요즘에 코로나가 더 심해졌잖아요.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진짜. 새로운 이럴 때 생겼다. 맞아요.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진짜 주의하셔서 건강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